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신라 최고의 문장가 최치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치원은 이제 육두품 집안 출신이고요. 12살에 당나라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당시 이제 신라에서는 골품제 사회였기 때문에 이제 육두품들은 자기 뜻을 펼치기가 어려웠습니다. 재주가 아무리 있어도 이게 한계가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최치원의 아버지는 똑똑한 어린 아들을 당나라 유학에 보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나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어린 최치원을 붙잡고 아버지가 당부를 합니다. 너 10년 안에 당나라 빈공과에 합격하지 못하면 너 내 아들도 아니다. 너 돌아오지 마라.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학비도 안 대준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당시에 당나라는요. 빈공과라고 해서 이제 외국인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들은 당나라 주변 나라들 있죠. 뭐 신라나 발해나,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이나 일본이나 이런 당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인들도 이 과거를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을 위한 특별 과거 시험이 빈공과인 거죠. 이 빈공과도 이제 합격한다는 것은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최치원이 아버지의 기대보다 더 빨리 18살에 이 빈공과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대 초반부터 이 당나라에서 관직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당나라에서도 이미 최치원은 문장가로 이름을 떨치게 되죠. 그때 이제 황소의 난이라고 해서 당시 이제 당나라도 이제 신라처럼 이제 말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가 굉장히 혼란했었는데 황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난을 일으켜서 이 황소의 난이 이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었거든요. 이때 이제 최치원이 토황소 경문, 황소를 토벌 하는 경문이다. 자, 이걸 써서 이제 이 이름을 떨친 적이 있었죠. 자, 그런 이 최치원이 28살에 당나라 관직 생활을 정리하고 신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 이제 신라에서는 헌강왕에 이어서 진성여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이때 이제 최치원은 뭐 그렇게 높진 않지만 이제 벼슬 생활을 합니다. 이때 최치원이 진성여왕에게 시무책 십여조라고 하는 것을 건의하게 됩니다. 시무책 십여조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정확한 그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신라의 어떤 폐쇄적인 골품제 사회를 비판하고 능력 본위로 인재를 등용하자는 아마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폐쇄적인 골품제사인 신라에서 이 최치원의 이런 개혁안이 받아들여질 리가 없죠. 결국 뭡니까? 최치원은 관직을 버리고 전국을 떠돌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최치원은 가야산에 들어가서 이제 은둔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최치원 말고도 당시에 이제 골품제 때문에 꿈이 좌절된 많은 육두품들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최은희 같은 사람도 있었죠. 이 최은희는 당나라 역시 이제 당나라 유학을 갔고 거기에서 이제 빈공과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지만 결국 이 최은희는 신라로 돌아와서 신라 조정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고려를 개척하는 왕건의 책사 참모로 활동했던 인물이죠. 또 비슷한 사례로 최승우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역시 이제 당나라 유학을 가서 빈공과에 합격한 인물이지만 이 사람은 나중에 후백제 왕이었던 견원왕의 어떤 책사, 참모가 되었던 인물이죠. 그만큼 신라는 이제 골품제 사회의 어떤 폐쇄성 때문에 능력 있는 육두품들을 품기에는 그만큼 한계가 많았던 그런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최치원과 신라말에 활약한 골품제로 인해서 꿈이 좌절된 육두품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